그의 봄, 나는 모든 것에 실패했다. 더 이상 거절당하는 것에 지쳤고 그냥 숨고만 싶었다. 그렇게 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다. 그때 누군가 내 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. 유리마, 난 네가... 다시, 아니야. 화이팅! 화이팅! 다시. 너 이제 좀 그만 나와, 어? 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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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림! 유림아! 나랑 놀아줘! 야,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야, 유림아, 그렇게 깜깜한 데 있으면 안 답답하냐? 나 매일 기도하고 있어. 네가 그 방 나오게 해달라고. 이사 온 지 꽤 지났다. 맨날 울었어, 진짜. 뭐 배고프다고 울고, 먼저 간다고 울고, 뭐 빨리 안 온다고 울고. 너 저기서 울었던 거 기억난다. 울보. 근데 그게 날 위해 기도하면서 우는 거였어. 이상했어, 진짜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으니까. 누군가가 날 위해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. 유림아. 그거 알아?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주위에 다섯 명이 아프대. 그럼 또 그 다섯 명의 주위에 다섯 명이. 또 그리고 다섯 명의 다섯 명이. 지금 너로 인해서 온 우주가 아픈 거야. 여길 봐. 네가 커튼만 젖힌다면 금방이라도 이 빛은 만날 수 있어.
바람의 끝에는 하늘, 하늘의 끝에는 바다, 바다의 끝에는 땅. 눈 감으면 끝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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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힘낼게요. 너와